춘천시가 춘천시립도서관에서 한 도시 한 책 읽기 선포식을 열었습니다. 올해 성인 대상 도서는 우종용 작가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. 아동 청소년 대상 도서는 김은영 작가의 소리를 보는 소년입니다.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춘천 시민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춘천 시민 누구나 배부 기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고 다 읽은 도서는 다음 독자를 위해서 반납하면 됩니다.